로마서 5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요즘 들어 제가 부쩍 그 패닉 어택이 굉장히 심해져서 이제는 그 어택이 한번 오면 숨을 잘 못 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엄습하는 공포와 두려움 이거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어떤 공격 명령이 네 몸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디스오더가 뇌에서 자꾸 내려지니까 그때는 차라리 이 존재가 없어지면 이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생각까지 들 정도로 심해졌어요. 죽음보다 더 큰 고통과 공포가 있다는 걸 저는 수시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면 그게 더 크니까요. 제가 그저께도 너무 심한 패닉 어택으로 말할 수 없는 금요일 날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너무 아파하다가 집에 전화를 걸어서 911의 도움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119 구조대를 생각한 건데 여기 911은 구조가 아니라 거의 연행 외상이 없으니까 무슨 다른 이유로 불렀는 줄 알고 거의 연행 수준이었어요. 하여튼 별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그 설교하러 못 올 뻔했어요. 거기서 72시간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온몸을 종합검진 한번 받으려다가 받을 뻔했어요. 그 대학병원의 이머전시 룸으로 옮겨져서 이제 밤새도록 이런저런 검사를 했죠. 근데 그 검사를 하던 도중에 또 그 패닉 어택이 다시 찾아왔어요. 조금 잠잠하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도 또 똑같이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저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바로 지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처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14시간을 그렇게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학병원 이머전시 룸에는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첨단의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간호사도 그 어떤 의료 장비로도 그 지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살갗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뼈를 부러뜨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이며 공포예요. 몸을 때리는 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항우장사도 견뎌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 지옥이라는 건 그렇게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중에 뭐 우리의 몸이 막 불에 훨훨 타고 야차들이 우리를 막 때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마음의 고통, 그게 정말 지옥이죠. 팔다리가 부러지고 살갗이 찢어진 사람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 칼에 찔린 사람 등등 육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속속 이머전시 룸으로 들어오는데, 그들에게는 금방 진단이 내려지고 처방이 이루어졌어요. 꼬매면 되고 치료해 주면 돼요. 근데 마음에서 비롯되는 지옥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첨단의 의료 장비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지옥이라는 건 절대자의 품을 떠난 피조물의 불완전함, 두려움, 공포, 불안함의 총합인 거고, 그 지옥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기술로도 극복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마음을 새 것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 두려운 마음을 원래의 마음, 새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육신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쉬게 해주겠다.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도 그새 마음에 관한 거죠. 내가 마음 바꿔줄게. 따라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만 하는지를 잘 배우기 위해서 헌 마음이 겪어야만 하는 처절한 지옥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언제부터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과 친해지게 된 거죠? 원래 인간은 두려움이나 공포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절대 의존자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계셨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안전이에요. 항상.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을 개별적으로 소유하게 되면서부터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인간은 서늘한 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서늘한 날에 르와흐, 이게 심판의 날이라고 했어요. 서늘한 날에 심판을 하러 내려오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죠. 그때까지 뭐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 만든 거예요. 이게 역사의 종국이에요. 역사는 심판 받는 그날까지 인간들의 행위로 이 역사의 것들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급급한 거죠.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러 내려오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운전해 보겠다고 나서면서부터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에 장악당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입에 문 상태에서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가야 하고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당연히 두렵게 돼 있어요. 왜? 도달해야 할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새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받은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요. 물론 천상에서 우리가 받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우리가 받은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이미 완성해 놓은 우리의 실체가 완료되어 있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완료가 되어 있는 우리가 묵시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는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됨됨이나 외모나 성숙의 정도 등으로 우리를 평가해서 스스로 두려움과 공포를 덮어쓰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아직 육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까지도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반복하여 회개하고 공포 때문에 뉘우치고 반성하죠. 엄밀히 말해서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세요. 왜 회개하세요? 진짜 하나님께 죄송해서요? 아니면 혹시 벌받을까봐 그러세요? 왜 반성하고 뉘우치시죠? 보세요. 우리는 뭔가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완료하셨다는 것을 못 믿는 존재로 남는다니까요. 믿음이 들어와서 니네들은 못 믿는 자라는 걸 폭로시켜낸단 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이 여전히 인생과 역사를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조금이나마 해방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이야기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졌다. 이거 반복하죠, 이거를요.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 그래요, 자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담도 표상이고 예수님도 표상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은 교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어떻게 이 지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부정당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가를 미리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거라 그랬죠. 누가복음 2장 11절 보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요. 표적이래요. 예수 보고 표적. 표적은 실체가 아니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예수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적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라는 의미에서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불러요. 그걸 파자하면 그 사람의 그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는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주어진 새 몸을 입은 새 아들, 맏 아들로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육을 입고 살다가 그걸 십자가에서 전부 부정당하고 맏 아들들로 연합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씨, 자손, 아들을 그리스도로 낳은 거예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낳는 그림. 그럼 어떠한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맏아들을 낳는지 한번 보세요. 그걸 알으려면 족보를 보면 가장 편하겠죠. 누가 낳는지를 보려면 사람의 아들이라며요. 예수님이 인자의 아들. 누가복음 3장 23절 보세요. 족보의 맨 첫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헨리오. 헨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게 왜 거기에 마리아의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앞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카이 아우토스 엔 호 히에수스 호세이 에톤 트리아콘타예요. 이 말을 직역하면 그들도 그렇게 되었다. 이게 개역성경에서는 빠져 있어요. 왜 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빠져 있어요. 그들도 그렇게 되었다. 예수가 마치 30해처럼 서른처럼 시작하신다. 30세였다가 아니에요. 서른처럼 30처럼 시작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엔아르케 지난주에 설명해드리면서 그 아르케가 시작, 머리라고 그랬죠. 성전의 머리, 성전이 시작된다, 아래 곳으로 설명된다. 이게 대초의 엔아르케라고 했잖아요. 그 아르케의 동사형, 알코마이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시작됐다. 예수님께서 서른 살에 시작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서른은 어떤 다른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30처럼
딱 서른 살이었다면 예수님은 서른 살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마치가 들어가 있다면 거기에요. 우리말 개혁성경은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가 어렵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뒤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었다. 카이 아우토스 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 족보의 맨 위가 하나님이에요. 그 밑에 아담이고. 아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쭉 내려오고 그 안에 아담으로 비롯한 아담의 후예들. 아담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쫙 나열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맨 마지막에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들을 낳는 그런 그림이 이 누가복음의 족보란 말입니다. 아담이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내셨던 것처럼 그 아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아담 밑으로 쭉 이제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완결판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완료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아들이 인자 예수인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30 하면 떠오르는 구절들이 어떤 게 있죠? 30, 30. 창세기 41장 46절 보세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제 요셉이 구원자로서의 일을 시작하는 나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으로 형제들 11형제들을 살려내기 위해 애굽으로 먼저 팔려간 사람이죠. 요셉이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애굽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애굽에서 죽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다 연결된 거예요. 요셉의 죽음이 나머지 형제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본격적으로 형들을 구원을 해낼 수 있는 구원자로 그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 요셉은 예수의 모형이니까 그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점이 30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 인생에 담고 예수의 인생을 그 인생에 담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살게 되는 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 세상에 이렇게 설명하고 증거하는 자들을 우리가 먼저 선, 알지,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예수의 삶을 먼저 선, 먼저 살아내는 거라 선지자인데 그게 몇 살에 시작이면 30의 시작인 거예요. 민수기 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 자손 중에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고핫. 그 고핫 자손은 다 레위의 자식들이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을 뽑아라 세워라 그러는데 몇 살부터? 30에 시작하죠. 어디서 완료돼요? 50에 완료돼요. 50은 뭐? 희년. 77이 49, 그 다음 해가 희년이니까. 30에 시작하여 완료하는, 희년을 완료해내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몇 살에 시작해요? 30에 시작해요. 30에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그 희년을 완성하는 예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게르손, 무라리 다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세 아들들,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다 30세부터 이렇게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왕은 어때요? 자, 선지자, 제사장 나왔어요. 왕, 예수를 모형하는 이 역사 속에서의 아주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4절 보세요.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자, 40년 하면 생각나는 게 광야예요. 보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모두 30과 관계 있죠. 30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0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항상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죠. 이 세 직분만 그래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가 뭐다? 메시아예요.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그가 마치 30처럼 시작했다. 30의 머리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의 나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30, 메시아의 일을 이제 표상으로, 머리로 시작하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그 예수, 표상으로서의 예수와 그와 같이 되더라. 이게 누가복음 3장 23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 30, 마치 30처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척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를 떠올렸단 말이에요. 그 족보의 맨 꼭대기 부분을 보세요. 누가 보면 3장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의 신이라. 여기가 족보의 끝이에요. 이 족보를 헬라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한 모든 이름 앞에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투. 근데 소유격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거꾸로 읽어 내려가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소유격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담, 아담의 자손 셋, 셋의 자손 에노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원래. 그래서 소유격으로 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담, 그 하나님의 셋, 그 셋의 에노스. 근데 족보가 좀 이상하죠? 뭐 아벨도 빠져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건 성경이 그 이름들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름들만 끼워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고 셋은 표예요. 표상, 표. 우리가 조금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었죠. 예수님이 표상. 표적이다. 이렇게 세메이온이다 그랬잖아요. 셋이 그 단어예요. 표상. 그리고 에노스가 드려지다예요. 그러니까 첫 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그 하나님이 그 아담으로 사람이죠. 아담. 그 아담으로 표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예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로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비롯한 그 예수님 위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과 동일한 표로 이 땅에 온 거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기를 부인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쭉뭘 낳는데 마지막에 예수가 낳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여자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는 족보에 성도들 모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옛적에 선지자들, 예수를 가리키며 예수를 낳는 삶을 사는 자들, 그 예수님의 족보 위에 기록된 모든 자들, 이게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으로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선지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자라니까요. 신사도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류의 선지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딴 데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그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건 이 아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삶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 안에 우리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표인 거고 예수님은 우리의 표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분만. 그 말씀이 진리가 그 생명이 우리를 위해 죽음을 통과하시어 우리를 진리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만 세워져야 하는지를 몸소 삶으로 체휼하고 가는 것이 아들인 거고 그 아들을 낳는 또 다른 아들들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그 창조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 아들이 역창조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 부인의 삶.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죠. 그게 이제 아들의 완성이죠. 그 이후에는 없어요. 우편에 앉은 게 아들의 완성이죠. 예수님은 홀로 완전하신 성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가 아니면 그 완전함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고 우리를 지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안으로 이렇게 함몰되어 하나님의 백성인 아들이 완성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바울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은 충만이 안 되기로 결정해 내신 거예요. 이게 성자의 죽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데 교회가 아니면 완전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리신 게 성자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그게 역사 속에서 십자가로 설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아들이 완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그 예수라는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지 제가 구약으로 가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연결하셔서 한 20번씩 들으세요. 그럼 제가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수준의 교회로 성장했을 거예요. 그땐 제가 아무 설교를 해도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맏아들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근데 누가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맏아들이래요. 맏아들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단수예요. 단수. 하나로. 그 열두 지파, 열둘이 예수라는 그 맏아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예요. 내 장자야. 이스라엘이 내 장자야.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개판치고 살잖아요. 아들인데, 장자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들을 호적에서 파냈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뭘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스데반이. 교회는 그렇게 뭘 설명하는 거예요. 뭐 60만 명 다 죽었잖아요. 죽어야 산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 맏아들, 그 열두 지파는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가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만 아들로 완료되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설명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하면 항상 열둘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두 집이니까요. 열두 아들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아들 하면 열둘이에요. 열두 아들에서 시작됐어요. 그게 아들의 완료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 선생들과 토론을 하시는 장면 기억나시죠? 몇 살? 열두 살. 왜 혈류병 앓던 여인이 12년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는지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죠. 같이 연결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너무 외로움이 이렇게 밀려닥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부모가 도대체 아들을 뭘로 생각했길래 12살 먹은 애인데 하루를 가도록 밥도 안 먹이고 찾아보지도 안 했다는 얘기죠. 이게 아들의 삶이에요. 하루가 가서 찾아본 거예요. 뭐 심부름이나 시키려고 찾아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가 부모를 떠나 예루살렘에 남아서 율법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흘 만에 그가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누구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되는 것이다를 설명해 주는 그림이에요. 이거는요. 단순히 12살에 예수님이 속삭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 성전이 있는 땅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율법과 싸우는 예수예요. 율법주의와 인본과 싸우는 예수. 새 성전이신 하늘의 예루살렘이 옛 성전인 땅의 예루살렘을 부수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지혜로. 창조의 지혜잖아요. 그 잠언에 보면. 지혜로 부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12살인 거예요. 하늘의 아들, 완료된 아들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발견된 게 사흘 뒤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미 여기에서 예표되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아들을 완성하신 이가 성전의 선생들로 대표되는 그 옛 성전을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부모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성경은 항상 교회에게 주는 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교회만 알아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모에게 한 말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으라고 예수님이 부모에게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렇다면 구약에 이스라엘이 모형하고 있던 신약의 교회도 역시 열둘과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를 모형하는 거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와 연합한 장자,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를 맏아들,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열둘이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요. 새성전이에요. 새성전. 새성전.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사도는 몇 명? 열둘. 그래서 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열둘, 열두 지파, 열둘,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열두 실과가 거기에 아들의 생명이라는 뜻이죠. 심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기 가면 열두 가지 실과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과일을 먹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 21장 10절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이게 신부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샘은 북편의 샘은 남편의 샘은 서편의 샘은이니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완료된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열둘이에요. 계속 열둘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한 한 몸으로서의 아들. 이게 신부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 보세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디에? 언제? 창세 전. 묵시 속의 일이잖아요 이게. 그 아들.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설명해내는 거예요. 열둘로. 성경은 이렇게 먼지들의 그 하나님 아들 되기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흥미있는 건 항상 그 열둘 중에 한 사람이 죽고 나머지가 열둘로 다시 채워져 아들로 완성이 되는 그런 형국으로 열둘이 아들이 돼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죽은 자로 살아요. 아버지는 요셉을 죽은 아들로 여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타났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아버지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들은 죽은 자예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근데 아들이 돌아오는데 구원자가 되어 돌아오죠. 기근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제가 기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기근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구원자가 되어 죽은 아들이 구원자가 되어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열둘이 채워진다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더하실 것이다예요. 그가 누구예요? 누구로 더해요? 뭘로 더해요? 예수로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는 죽고 그 대신에 뭘로 다른 걸로 더해주는데 그게 구원자로 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은 없어지고 구원자가 된 아들이 더해져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의 죄를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역할을 했죠. 죽기 전에, 팔려가기 전에. 뭐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참소하는 자의 역할이에요. 그게 뭐예요? 참소하는 자가 뱀, 마귀란 말이에요. 요셉이 인격이 미성숙하여 형들을 그렇게 자주 고자질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뱀, 율법, 참소하는 자, 마귀가 되어서 요셉이 죽고 그 나머지들을 구원하는 자로 그가 참소한 죄에서 구원하는 자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열두 지파에 끼지 못하고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설명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갖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갖고 있는 내용이 이거였다를 설명하는 게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열두 지파에 못 들어가고 두 아들이 열두 지파에 들어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이게 뒤집어진단 말이죠. 그리고는 열둘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열두 사도 중에서도 누가 빠지죠? 유다가 빠져요. 예수님이 유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잖아요. 나팔 놈은 마귀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마귀다. 근데 유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와요. 유다 지파에서 온단 말이에요. 뭔가 연관이 있겠죠. 뱀이, 유다가 뱀으로, 마귀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띠아로 채워지죠. 근데 마띠아는 거기 이외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마띠아는 그냥 열두를 채우는 그런 역할만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열둘, 나머지 하나의 일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해요. 그래서 열둘이 돼요.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빌립보서 3장 5절 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 막내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른손의 아들로 열둘이 완성되잖아요.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라헬이 난건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죽는 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여자가 죽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둘 아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냐민이라는 단어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 우편에 앉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여 아들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또 어디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들어 올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베냐민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2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시편의 이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드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아들을 완료하시는 베냐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둘의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베냐민 지파의 바울이 그 일을 완료해낸.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로 가서 야곱의 그 열두 아들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구원의 비밀을 한번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열둘이 어떻게 베냐민으로 완성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르우벤은 아들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파자를 하면 아들을 보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 열둘의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이 진행이 되어진다. 거기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아들을 보라예요. 아들을 보라. 물론 여기서의 아들은 외적 아들이에요. 르우벤은 히브리어 라, 이게 보다, 깨닫다. 그리고 벤, 알죠? 벤허, 그러면 훌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주다 벤허, 그럼 훌의 자손 유다란 뜻이거든요. 벤, 이건 아들, 성전, 아래 것 이런 뜻이에요. 아래 것, 아래의 것. 그 아들, 아래 것으로 오신 아들 예수를 보라. 여기서부터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의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시므온은 들으라요. 아래 것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들으라. 시므온. 그러면 첫째와 연결하면 뭐예요? 아래로 내려오신 아래 것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들어라.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받은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아래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표란 말이에요. 십계명은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글씨로 주셨을 거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글이 뭐예요? 애굽어란 말이에요. 십계명은 애굽말로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보세요. 애굽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줘요. 이스라엘의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이 산건 애굽의 것 갖고 나와서 살았잖아요. 셋째가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 하나됨, 한 멍에 아래 있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레위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들어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은 예수가 진 멍에를 같이 지는 멍에예요. 그게 레위란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멍에는 항상 두 마리가 같이 지게 돼 있어요. 이걸 묶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같은 멍에를 지지 말라는 건 멍에를 이쪽 저쪽으로 못 지는 거예요. 항상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리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라는 건 내가 지금 메고 있으니까 너 일로 와서 같이 메라는 뜻이죠. 그럼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요. 그 멍에 함께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십자가를 지는 게 쉼을 얻는 거예요. 왜 불안하고 왜 고통스러워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얼굴에 침 뱉긴데 이건.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가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 경험을 하게 한 거고. 그러니까 빨리 때려쳐야 돼, 이거를. 살려면. 우리의 옛 성전을 죽여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주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갔던 전나는 두 암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법궤가 얹혀지면 전나는 암소라는 건 새끼를 바로 놨다는 거거든요. 새끼를 끊어버리고 말씀을 실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와 같이 한 몽에 지고요. 그리고는 말씀이 도달해야 할 장소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암소를 잡아서 태워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말씀을 싣고 가는 자들은 말씀이 칼이 되어 그거 다 끊어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 끊기고 전나는 새끼까지 전나는 암소가 새끼까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도륙당에 죽어요. 그게 도착되면. 그게 멍에예요. 이게 레위라니까요. 넷째 유다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온 말인데 그 단어를 파자해보면 손을 펴서 아랫말로 넘겨주다예요. 그 사전적 의미는 찬양하대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예수와 연합하여 그 아들을 넘겨주는 거. 이렇게 터트려버리는 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인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그러니까 찬양을 못해요. 노래를 하는 거지. 뱀에 불과한 자신, 유다. 이 유다를 살려내기 위해 뱀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른손의 아들, 그 아들로 살려내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유다는 구원받았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그 전체를 갖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고 못 받았는지는 우리가 신경 쓸 바 아니에요. 스불론은 자발에서 온 단어인데 그 단어는 성전에서 다툼으로 가르치다예요. 그렇게 해서 말이 전해져요. 찬양이 막 터져버리면 우리 안에서 항상 두 가지, 율법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싸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툼으로, 성전에서 다툼으로 가르치다, 전해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스불론이에요. 다는 심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육이 이제 심판을 당해요. 심판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되고 갓, 이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다. 그렇게 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셀은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납달리는 이김, 승리. 그게 이김이에요. 그게 승리예요.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과 멍에를 지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십자가로 열심히 가는 게 이김이며 승리이며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더하다, 다른 것으로 더하다라고 그랬죠?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열두 지파에 못 들어가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그게 요셉의 내용이라고 해서 요셉이 갖고 있는 내용. 근데 므낫세는 흉년이라는 뜻이에요. 잃어버림, 흉년, 사막, 광야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은 풍성한 열매, 풍년이에요. 근데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요셉은 장자다 그러죠. 장자 아닌데 요셉은 장자다 그래요. 그 장자가 빠지고 아들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등장하니까 이게 아들을 설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완료하는 거. 베냐민으로 완료가 되지만 결국 구원자가 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열둘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 베냐민은 그 요셉이 갖고 있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흉년의 이야기 뒤에 구원의 이야기가 풍년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두 가지 실과죠. 생명의 열매를 열둘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열둘이 바로 생명나무 실과 아들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생명나무 실과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따 먹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 생명나무 실과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가지 실과란 말이에요. 아들만이 생명의 열매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들을 삶으로 입으로 전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십자가 메고 죽어요. 잘 가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렇게 11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로 열두를 완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두 아들의 이름이 전부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예수잖아요. 이게 어떻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열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료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그걸 아는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점차 확고하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화, 안식, 기쁨, 복, 이게 천국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오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거와 반대되는 걸 우리가 육을 입고 이 세상에서 많이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들을 완성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주시죠? 평강을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죠.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열둘로 아들을 완성하세요. 유다가 빠지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 예수님이 뱀, 마귀, 노뱀, 유다가 돼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구원자가 되어 열두를 채우러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요. 유다는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 아들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아들에게 뭘 주냐면 성령을 주세요. 그래 놓고는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강을 받으라가 아니야. 평강이다 그래서. 평강이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화롭다, 둘이 하나가 되다, 뭐 이렇게 등지고 있던 사람이 돌아서서 꽉 끌어안다, 연합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열왕기상 9장 25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다 쌓은 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샬롬이죠. 평강,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을 모용하는 자. 근데 이 문장에 또 하나의 평강이 있어요. 평강의 왕이 평강을 완성하는 건데 맨 뒤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그러죠.
이거는 whole history라는 말이 아니라 성전 짓는 일이 완성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가 샤람, 샬롬이에요. 신기하죠? 성전이 완성되는 그 일을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평강은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평강의 왕에 의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완성에서 오는 자유와 평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샬롬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부으시면서 평강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너희는 성령에 의해 완성된 성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라, 이게 평강이다 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확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완료됐으니까, 평강이니까.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요. 그냥 완료됐으니까 하늘로 가자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할 일이 있다 그래요. 평강의 완료자인, 평강의 왕인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역사 속에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전 짓기, 창조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더니 창조의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에서도 말씀, 가라사대, 말씀이 보내지니까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보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사역에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 보세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창조의 일을, 말씀이 와서 하는 창조의 일을 여기서는 또 구원의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죠. 또 말씀을 보냈더니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15절.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말씀을,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등이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창조사역이에요. 역시 구원의 사역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란 단어는 지혜라는 말로 혼용되어 쓰여요. 잠언 8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는 지혜죠.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말씀,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 그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성전 짓는 지혜예요. 물론 창조자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아들이신, 말씀이신, 지혜이신 그분이 그 선악과 따먹은 율법, 선악과를 먹은 지혜가 율법이잖아요. 싸우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혜로 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와 선악과 먹은 지혜가 싸우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창조의 지혜가 이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옛 성전을 허무시고 창조사에게 보내심을 받으신 주님이 자신이 입으신 옛 성전이 허물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먼저 겪어내시는 거예요. 경험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선악과의 지혜, 즉 율법이 되어서 죽으시고 하늘의 지혜,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나시는 그런 그림, 주님께서 몸으로 그 역창조와 새창조를 다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육을 가진 예수로서 처절하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육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처절하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아담의 지혜, 선악과의 지혜,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버림을 받는 그 그림인 거죠. 이렇게 옛 성전으로서의 예수는 처절하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고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엄밀히 말하면 예수 안에 늘 존재하던 새 성전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다. 이렇게 표상이, 표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시키기 위해 우리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을, 말씀으로서의 과정을 똑같이 겪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네 죄라도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또 그 삶을,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고 입으로 전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달리는 말씀. 그때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건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역사 속에서도.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근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래요. 우리가 벌써 오른손의 아들, 완전한 성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한 사람 예수로, 그 사람의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외모나 됨됨이나 삶의 열매나 헌신의 모양 등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거나 정죄해서 스스로 두려움과 공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한 사람이 다 이루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거 하나만 대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3장 13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사람의 아들이요. 그 사람의 그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인자 안에 누구 있다? 나 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카타바이노, 하늘로 다시 올라갈 자는 그들밖에 없는 거예요. 에나바이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가 근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 죽은 그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 돼요. 노뱀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랬죠.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을 때 거듭나다가 아노텐, 위로부터 나다예요. 예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자는 반드시 올라가게 되는데 노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위로부터 난, 거듭난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됨됨이나 그들의 행위나 이런 거 갖고 뭐 존경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지적할 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각자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고백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자는 진짜 아들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야 돼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이,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를 겪어내셔야 돼요. 그 지옥이거든요. 그걸 지옥의 백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완료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의 현실은 이미 하늘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평강하라. 평강이다. 십자가에서 육을 삭제당하신 예수께서 평강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니 평강하라. 제발 그 육 좀 바라보지 마. 니네 육신 좀 바라보지 마. 평강이다. 완료됐다. 성전은 이미 끝났다.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차압당하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게 평강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두려움, 공포, 불안, 부끄러움 등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들입니다. 열둘로 완성된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뱀이 되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셔서 그 열두를 채우셨는데 무엇이 그걸 부수겠습니까? 자유하게 하시고 두렵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 이 땅에서도 조금씩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